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 보호망 일단은 입원비, 간병비, 2대 질병 거기다가 종수수비까지 매우 저렴한 상품에 대해서 저 보호망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인지 일단은 건강체뿐만 아니고 몸이 아프신 유병자 간편보험도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되다 보니까 어떤 상품인지 저 보호망과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자, 건강체부터 유병자까지, 네, 건강체부터 유병자까지 거기다가 2대 질병이죠. 2대 질병 뭐죠? 뇌출혈 급성 아니죠. 보장 범위가 더 넓은 뇌혈관 허혈성 심장 진단비까지 거기다가 우리가 애취 생명하면 수수비 1종, 42종, 53종, 300, 4종, 5종, 400, 5천, 1000까지 이렇게 모두 다 들어갈 수 있는데 표준체와 유병자 일단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한 수수비 끝판왕까지 오늘 저 보호망 야심차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7월에 보험료가 정격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뇌혈관 43%, 종수수비 27%까지 정말 저렴하게, 그뿐만 아니죠, 정말 싸요. 싸다고 싸요. 여기 보시면 2대 진단비 뇌혈관 2000 지급해 드릴 거고요. 허혈성 심장질환 협심증을 보장하는 허혈성 심장질환 2000만원 드릴 거예요. 거기다가 모든 질병 시에 그리고 질병 코드 앞자리 세 자리가 틀리면 두 번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질병 수습이, 또 거기다가 1종과 5종까지 1종 20, 30, 300, 500, 1000까지 이 모두 다 드린 금액이 옆에 보시면 얼마다? 건강체는 52,000원, 유병자 간편은 82,000원. 근데 보험료가 비싼 거 전혀 아니에요. A, B, C, D, E, F 보험사 다 보험료 비교해드려도 타사보다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일단은 보험료의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죠. 2대 진단비 연령 구분 없이 동일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건강체는 15세부터 70세까지 동일하게 각 4,000만원, 유병자는 15세부터 80세까지 동일하게 2,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종수수비 업계 최고 수준의 한도와 가장 낮은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흥국은 1종 40까지 들어가져요. 하지만 타사는 평균적으로 20까지 들어가지고요. 2종 같은 경우는 50, 타사는 40, 3종은 300, 타사도 300 똑같고요. 4종 1200까지 애취생명, 호랑나비는요, 호랑나비. 하지만 타사는 달랑 고작 900만원까지, 그리고 5종은 무려 2,000만원까지 가입이 되다 보니까 타사는 1,000만원까지밖에 가입이 안 된다는 거. 물론 1종, 2종이 가장 많이 걸리고 가장 많이 수술해요. 1종엔 대표적으로 하지정맥류, 백내장이 있겠죠. 체외 충격파. 2종 같은 경우는 대장용종, 위용종 이런 거 제거했을 때 2종에서 55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유병자는 일반 표준체보다는 가입한도가 좀 더 적게 들어가지만 그래도 보험료가 저렴하고 한도가 높게 가입이 되다 보니까 정말 미친 대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입술 플랜입니다. 7월 입원비와 수습이 파격 인하예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입원비는 최대 몇 프로? 43%까지 인하가 되었고요. 폭락, 대폭락이 됐습니다. 대인하. 간병인은 36% 이상, 그리고 종수수비죠. 1호종 수수비는 최대 39%까지 할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8월달에도 보험료가 인상이 됐지 인하가 됐지 모르겠지만 그건 그때 가봐야 알 거고, 지금 현재는 7월달에는 이렇게 모든 입원비, 간병이, 종수수비, 2대 질병까지 인하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흥생에서 준비한 입술 플랜, 입원비와 수수비 최강 플랜 바로 공개해 드릴게요. 일단은 건강체는 다사랑
유병자는 3NO 보험으로 30년 나 90세 만기고요. 입원비는 첫날부터 입원비 3만원, 간병인은 요양병원 제외된 게 20만원, 간병인 요양은 6만원, 그리고 요양병원 집중 케어 건강체가 5만원이 또 7월달에 출시가 됐죠. 합산해서 요양병원 입원 시에 첫날부터 11만원, 이틀이면 22만원, 3일이면 33만원, 4일이면 43만원, 요런 식으로 가능하다. 자, 재수습이 100만원, 보험료 저렴하죠. 1호종 수습이 건강체는 1종, 42종, 53종, 200, 4종, 400, 5조, 500 이렇게 가입이 가능하고요. 유병자 간편보험은 1종, 22종, 43종, 200, 4종, 400, 5조, 500 이런 식으로 가입하면 대박이다. 자, 40세 기준으로 남자는 48,000원, 유병자 간편은 52,000원으로 가입이 되고, 특히 40대 여자 같은 경우는 56,000원, 62,000원 이런 식으로 가입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자, 50대는 물론 연세가 많기 때문에 보험료가 좀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건강체는 61,000원, 여성은 69,000원, 그리고 유병자 355는 남성은 64,000원, 여성이 74,000원. 수술비는 여자가 좀 더 비싸요. 진단비는 남자가 저렴하지만 수술비는 여자가 좀 더 비싸다. 왜? 아무래도 수술할 확률이 높으니까 아무래도 수술을 수술비는 여자분이 좀 더 비싸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40세 여성 기준, 네, 그래서 20년 나 90세, 우리는 갱신형 별로 취급 안 하죠. 비갱신형으로 추천해드리고 있고요. 흥생이에요. 뇌혈관 2,000, 허혈성 2,000, 그리고 질병 수술비 30만원, 1호종 수술비도 아주 저렴하게 이렇게 4종, 5종, 500과 1,000만원 구간으로 20년 나 90세 만기했는데요. 보험료가 47,315원, 47,315원으로 뇌혈관 허혈성 표준체로 질병 종수술비와 함께 이 모든 게 가입해도 4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보험료 매우 저렴하죠. 이렇게 해서 40세 여성 20년 나 90세 만기로 가입하시면 매우 좋지 않을까. 자, 다음은 입술 플랜이에요. 네, 그래서 아닙니다. 죄송하고요. 50세 여성 기준으로도 지금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50대 여성 기준으로 주계약 사망보험금 80만원, 뇌혈관 2,000, 허혈성 2,000, 질병 수술비 30, 그 다음에 1호종 수술비 20, 30, 300, 5종, 500, 1,000, 요렇게 해서 20년 나 90세 만기로 보험료가 54,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자, 40세 기준으로는 아까 전에 47,000원, 근데 50세 기준으로는 54,000원이다 보니까 거의 7,000원 정도 비싸게 50세 기준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입술 플랜이에요. 입원비, 간병비, 수술비 플랜, 이거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40세 여성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 거고요. 죽어야 나오는 사망보험금 80만원 넣어드렸어요. 그 질병, 상해, 재해로 인해서 이제 간병인, 요양병원이 6만원, 밑에 또 요양병원 집중케어 5만원 있죠? 합산 11만원, 그리고 모든 병원에 대해서 일단 간병인 불렀을 때 20만원, 그리고 질병 수술비와 종수술비, 그래서 질병 종수술비가 1종 40, 2종 50, 3종 200, 4종 400, 5종 500, 좀 전에는 4, 5종이 500, 1000으로 높여드렸는데 이번엔 4, 5종을 낮춰드렸어요. 가장 중요한 건 1, 2, 3종이 가장 많이 청구하고 가장 많이 수술하다 보니까 1, 2, 3종을 높은 금액으로 넣어드렸습니다. 이게 넣어드렸고 재수술비 100만원, 거기다가 첫날부터 질병과 재해로 입원 시에 3만원 넣어드렸어요. 입술 플랜, 입원을 하면 3만원씩 나오고요. 간병인 부르면 20만원 또 나오고,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두 개 합산해서 11만원, 11만원 플러스 밑에 상해나 질병이나 3만원 또 나오기 때문에 얼마 나오냐? 하루 첫날부터 14만원 나온다는 거, 14만원. 여기서 내가 수술했다 그러면 1종 40, 2종 50, 3종 200, 4종 400, 5종 500 이런 식으로 가입이 된다는 거. 입술 플랜, 입술 간이죠. 간병인도 같이 되니까 입술 간 플랜이에요.
이렇게 가입하시면 보험료가 얼마냐? 보험료가 얼마죠? 56,000원. 56,898원으로 40세 여성 기준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음은 50세 여성 기준이에요. 50세 여성 기준으로 여기 나와 있다시피 보장 내용은 좀 전에 40세 여성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사망보험금 80, 그리고 요양병원 5만원, 6만원, 합산해서 11만원 이렇게 보장이 되고, 모든 병원의 간병인 불렀을 때 20만원, 그리고 1종부터 5종까지 쭉 보장이 1종 40, 타산의 1종이 20만원, 30만원 밖에 안 돼요. 그리고 2종이 거의 30만원 밖에 안 되지만 1종 40, 2종 50만원은 타산은 거의 이렇게 가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죠. 3, 4, 5종도 높은 금액으로 가입이 되고, 생명보험은 재해, 손해보험은 상해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재해나 상해로 수술시에 100만원, 가장 흔한 예로 골절 수술이죠. 그리고 첫날부터 질병이나 재해로 뭐 상급종합병원, 일반종합병원, 동네병원 입원을 하면 첫날부터 3만원씩, 근데 요양병원에 입소일 시에는 위에 11만원 나오고 여기다가 밑에 3만원까지, 그리고 얼마예요? 14만원. 요양병원에 입소시 첫날부터 14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